조국 전 장관이 부산에서 창당을 선언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입니다. 창당 선언 직후부터 온오프라인에선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엇갈렸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호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모양새고 결국 첫 여론조사에서 가칭 조국 신당은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 꽃이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조사해 오늘 발표한 결과를 보면 조국 신당은 전화 면접 10.0%, ARS 13.6%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지역구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아니라 비례 정당을 뽑는 정당 투표에 대한 조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준석과 이낙연이 섞여 있는 개혁신당보다 두 배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죠. 반면에 녹색 정의당은 2% 또는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창당을 하겠다고 선언한 지 채 일주일도 안 된 예비정당, 알려진 현역 의원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는 걸까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과 예리하게 각을 세우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지층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안팎에서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일주일간 마이크가 주어질 때마다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 매섭게 비판해왔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리민복의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을 향해선 제대로 답변하기도 힘든 네 가지 질문을 던지며 입을 닫게 만들었죠. 급기야 윤석열, 김건희와 한동훈을 묶어 범죄 집단이라는 센 워딩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비판에 그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위한 행동 계획까지 밝혔다는 데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관 구성 때문에 탄핵이 어렵다면 개헌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를 조기 종식시키자는 겁니다. 스펙트럼이 넓은 민주당에선 쉽게 꺼낼 수 없는 얘기죠. 게다가 정치검찰에 희생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광주 5.18 민주묘지,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회찬 전 의원 묘역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인생 궤적과 인연을 떠올리면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촉매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팎에서 조국 신당의 우호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도 대단히 고무적이죠. 박홍근 의원의 선긋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홍익표, 김용민 의원 등 당내 주요 인사와 유시민, 이성윤, 문성근, 황교익 등 많은 이들이 조국 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 문제는 늘 논쟁적이고 정치 이슈는 이 선거 국면에선 경제가 훨씬 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거든요. 검찰개혁도. 그런데 검찰개혁은 조국 그 장관을 중심으로 당 신당에서 중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우리는 그거를 메인 메뉴에서 좀 내리고 우리는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를 좀 더 그 중점적으로 다루고 하면 뭐 각각의 역할 분담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집중하는 정당이라면 그 진영 전체로, 그러니까 이 검찰 독재 정권을 종식하기를 원하는 진영 전체로 보면은 손실이 날 게 한 개도 없어요. 이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저거 빨리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 이걸 다 묶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주장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이 있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상관없이 누군가는 그 의제를 살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조국 박사가 만드는 이 정당이 그걸 하겠다는 거니까 뭐 크게 나쁠 것도 없다. 아마 뭐 조국 신당이 민주당이 그 강력하게 얘기하거나 빠르게 반응하기 어려운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 훨씬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주는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석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를 시키기 위한 이런 작업들을 좀 함께 하면서 파일을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박지원 전 의원도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조국 신당의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민주진보대연합정당으로 비례정당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지역에서 만약에 경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좀 잘해하자 하는 주의고 또 일부에서 조국 신당을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이다? 예, 그렇죠. 같이 진보, 민주,
개혁 세력의 대연합을 차원에서 함께 해야지. 네. 지금 녹색 정의당처럼 함께 못하겠다 하는 것은 진보 세력의 진짜 그 루수 현상이에요. 그렇게 보시죠. 그래서 저는 함께 논의를 해서 연합정당으로 가자. 네.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도 지역구에서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거나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메시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 오마이TV 인터뷰에서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민주당의 발목을 잡거나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 뛰어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준석 신당과의 합당설이나 내각제 추진설 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신당과의 합당설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흑색선전이라며 어떤 경우에라도 이준석 신당과의 합당은 없을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내각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준비했고 대통령 중임제, 결선투표제가 결합된 제도를 지지한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는 물론 민주당 안팎에서도 정리된 입장이 나오면서 초반 돌풍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훌륭한 인물을 영입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느냐일 텐데요. 2말 3초의 중앙당 창당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윤곽이 드러나는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